친구끼리한테 그러지 마. 왜 친구끼리? 친구끼리. 어. 야, 네 똥싸. 어, 진짜 절로 날라와 저게? 서서 이제 칠게. 정확하게 준다고 숫자? 어. 정확하게 준다고 숫자? 어. 오케이. 오. 자, 종범. 오. 자, 종범. 오케이. 오케이. 용철. 오. 용철. 오. 네? 놀라지 말고. 오, 야, 이거 특이하게 오네. 여기요. 이런 식은 처음인데? 오. 뭐지? 야, 한 번 더 나왔다, 야.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한 명 더 나왔어. 모르는구나, 한 번 더 이런 거.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우리 때 알지, 이거. 뽑기 하면. 야, 전화칭 선수. 이름, 이종범. 이정후. 와. 특이하게 전화학 신청서에 새로운 난이 또 생겼어. 수식어라는 난이 생겼어. 수식어.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 아~ 아~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어, 최초. 세계 최초. 최초. 어. 정우가 올해 3할 6푼. 그리고 종범이가 93년도 어. 3할 9푼. 3할 9푼. 상민이는 한 푼도 없잖아. 상민이는 무일푼. 영웅 영웅 영웅. 한 분도 없고 진짜. 0.0000이야. 근데 타격왕은 뭐야? 왜 푼, 리푼, 활푼?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 이제 타격왕이라는 게 이 숫자에 가장 밀접한데 우리가 TV 나오면 예를 들어 이종범 하면 돼. 타율이 메탈 몇 푼 몇리가 나오고 뭐 출리로 하는데 지금 정우가 했던 타격왕은. 타격보다는 타율 왕이라고 해야겠지? 타율. 타율이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메이저리그랑 MPP 그러니까 일본 프로야구랑 한국 야구가 세계를 좀 주름잡다 하는 리그인데 그 140년 된 메이저리그도 부자 타격왕이 없었고 오. 가까운 100년 일본 야구도 없었고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정우가 해줘서 나는 정우한테 너무 감사해. 그런 타격왕을 최초로 정우가 만들어내서 아빠로서는 솔직히 너무 고맙지. 할품리. 아니 그러니까 거야? 희철이가 궁금한 건 푼이 뭐냐고. 할품리. 아, 자 봐봐. 같은 정우랑 나랑 케이데더씨 같은 거. 쉽게 얘기해 줄게. 그래 쉽게 얘기해. 자 정우가 10번 치러 들어가. 근데 그 중에 이제 빠지는 게 있어. 뭐 희생플라이, 뭐 볼넷 이런 거 빠지고 순수하게 딱 쳐서 10번 치면 3.6번 안타 친다 이 얘기야. 10번에. 옛날에 종범이는 10번 나가면 몇 번 쳤어? 3.9번을 안타를 친다 이런 얘기야. 4번에 가까이. 아, 근데 웃기게 4번이면 4번이고 3번이면 3번인데 점9는 공 9면만 맞은 거야? 뭐. 아니지. 그러면 10번을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100번을 해. 100번을. 100번을 나가서 36번을 안타를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되게 대단한 거네. 점검이 39번을 친다. 경훈이가 킬데더씨라고 얘기했어. 그런 거야. 그런 건데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내가 잘못 들은 내가 괜한 소리를 들었어. 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 폭도 그 지나가다가 얼핏 들었는데 오늘 계속 대기실에서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지나가다가. 처음부터 그런 소리 했다는 거야. 무슨 소리? 세계 최초의 이제 타격 부자왕이 나왔는데 이종우가 타격 부자왕. 그러니까 대충 한 거야. 근데 정우가 이 모든 공은 다 내 덕이다. 그 때문에 길을 의심했는데 알겠지 와전 됐겠지. 한번 들어보자 그럼. 생각했는데 종우가 네 그런 말 한 적 있나? 있지. 있어? 내 덕이지. 내 덕이지. 내 덕이지. 모든 게 네 덕이라고? 내 덕이지. 와? 일단은 내가 태어났고 그치. 아. 일단은 탄생. 아. 탄생을 해야지만 저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성장. 그리고 내가 이제 프로의 선수가 돼서 물론 아빠가 앞서 그 기록을 달성을 해놨으니까 이제 내가 하면은 이 기록이 완성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올해 이 기록을 내가 했잖아. 내가 했기 때문에 이 기록이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 덕이지. 그래서 나는 이제 또 제조면 되는 거고. 잊었던 사람. 하긴 부자니까. 왜냐면 이제 옛날에 아빠는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르신단 말이야.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빠 정우야. 왜 근데 전 국민이 정우야 미안한데 아빠.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빠 하는 걸 더 많이 봤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난 어느 정도 난 솔직히 야구 스포츠를 잘 모르니까 야구를 모르잖아. 아예 몰라도 이종범은 난 완전 알아. 정우 생각 다를 수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요즘 보니까. 이제 요즘 학생들 내가 말하는 거지 요즘 학생들 더 어린 친구들 또 내 또래 친구들 이제 야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나로 인해서
아버지. 아, 이정훈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도 야구 선수였구나. 아, 근데 아, 잘하네. 잘해도 이렇게 이제 하나 재조명. 아, 보면서 어, 이종범 야, 이 사람 그래도 볼 좀 친다. 볼 좀 친다. 야, 이정범 아빠 야구 좀 안 해. 저번에 이종범 역주행이네. 그렇죠, 그렇죠. 야, 근데 역주행. 어, 역주행이네. 아들 덕분에. 좀 젊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그래. 최연소 지금 800 안타. 야. 그다음에 올해 또 사이클링 히트라고 한 오. 게임에서 다 하는 거.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까지 다 치는 거. 사이클링. 그거를 또 올해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3년 연속 골든 글러브. 오. 그 포지션의 최고 선수한테 주는 골든 글러브를 3년 연속 받았어요. 야. 개인적으로 정우가 가장 자랑스러운 기록은 뭐야? 다 너무나도 내가 중요하고 너무나도 값진 기록들인데 그래도 가장 뜻깊고 그런 건 아무래도 타격왕? 타격왕 부자 최초, 세계 최초여서 아 세계 최초 네. 아니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정우 입장에서는 이제 아빠는 레전드고 굉장히 유명한 선수잖아 그렇지 근데 아빠의 전성기, 예전 전성기를 놓고 정우의 앞으로 더 날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정우의 실력을 봤을 때 솔직히 누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 아빠지 이거는 견주어 놓고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했던 선수야 아빠 모든 부분에서 이게 야구가 뽀 없어 뽀 해야 될 게 많은데 쳐야 되지 수비해야 되지 또 뛰어야 돼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분야를 잘하는 선수를 말하는데 그 세 개의 분야를 모두 다 잘하는 선수는 드물어. 대단하지. 그리고 그 세 개의 분야에서 1등을 찍은 선수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대단하네. 그리고 그 한국 시리즈도 이렇게 막 3대 3인데도 그럼. 중요할 때 안타를 치고 중요하지만 슈퍼스타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도루를 하면서 바람을 바꿔버린다니까. 경기의 바람을. 경기의 바람을 다 바꿔버려. 맞아. 지금 와서 93년, 94년 이종범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리그에서 뛴다 그래도 내가 볼 때 이것들은 짱 먹을 거야. 이것들은 없어. 나한테는 이 배고픔이 있잖아. 또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배고픔이야. 이제 옛날 얘기만 하고 알았어. 배고픔인데 배고픔. 아 너도 배고팠잖아. 이따가 내 대기실로 와. 근데 그 헝그리 그 헝그리 정신은 진짜 중요한 거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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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그리 정신 얼마나? 그럼 이제 야구에라 이런 말이 있어 또 이제 야구에 만약이란 없다고. 그렇지. 또 이제 그때 시절에 아빠가 지금 현재 와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못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근데 이제 그 시절에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면은 좀 약간 경이롭지. 내가 같은 야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딱 플레이를 보면 이렇게 야구를 할 수 있나. 진짜 잘했어. 진짜 공격, 수비, 주루 이거를 다 합쳐진 진짜 가장 완벽한 선수야. 어쨌건 바람이 아들이나 하겠어. 바람을 일으키는. 그래서 바람인 거야. 여러 가지 재미가 있지. 도루를 진짜. 엄청 많이 했어. 야, 옛날 얘기 그만하고 그렇죠. 정우도 아빠보다 네가 나은 게 뭐라고 생각해. 전체 통틀어서. 야구는 이제 내가 더 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야구는 자신감 제쳐 두고 일단 얼굴은 내가 훨씬 더 낫고. 야, 아빠 옛날에 아, 옛날 얘기 하지 말자. 옛날 얘기만 안 돼, 수근아. 외모는 내가 확실히 낫지. 아빠도 젊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야, 진짜 잘생긴 선수였어. 아, 아빠 미남, 미남 선수 쪽이었어. 그거는 내가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기럭지? 기럭지? 아빠 진짜 인기 엄청 많았을 거, 외모로. 정말 다행스러운 게 아빠한테 안 물려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하관. 와, 엄청 길쭉한 거. 이 턱을 보면 잠깐 이거. 옆에 이렇게 나왔어. 한 번만 해주실래요? 맞아. 이게 저기 나와 있었거든. 턱돌이처럼. 이게. 맞아, 나 그런 마스코트 아니, 봤는데. 이게 아니, 우리 팀 정우 팀 대표님. 그 마스코트가 이거 맞아. 나 그 마스코트 형보다 그래. 정우 아빠 보고 턱돌이라고. 우리 팀 마스코트. 마스코트. 히어로즈. 턱돌이 같이 턱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 이 하관 주우면은 말년이 좋단 말이 부모님들 항상 하잖아. 난 정우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야. 내가 말년 좋은 거는 지금 우리 딸이 나한테 계속 그러는 거야. 아빠 닮아서 너무 싫대. 아 진짜? 딸은 보통 아빠 닮더라고. 그치까. 근데 가연아 잘 살아. 말년지 좋대. 항상 이런 식으로 유연을 하고 있는데 정우가 그 점이 항상 내가 아빠보다 더 나은 거는 이거 하관이 없잖아요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